직장의 변동수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내가 좋은 데도 갈 수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. 좋은 데에서 오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지금 남은 시간이라도 발빠르게 움직여보시고 자격증이라도 한 개 더 따보시잖아? 그러면은 정말 값어치 있는 사람이 될 거고 어디 가서 내가 대우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. 안녕하세요. 구월산 백구할매당입니다. 방향으로 봤을 때는 서쪽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요. 서쪽으로 가시면 좋은데 북쪽으로는 가지 말래. 할아버지가 북쪽으로 가면 다 막힌다 그랬거든. 꽁꽁 얼어 붙는다 막힌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북쪽으로는 될 수 있으면 가지 마세요. 이제 나이별로 본다면은 34살 기사생, 우리 제가 집에도 기사생이 많거든. 기사생을 보니까 5년 동안 힘들었더라고. 5년 동안 힘들었고 직장 나가고 싶은데도 못 나갔고 막 승진해야 되는데 못했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런 것처럼 직장의 변동수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내가 좋은 데도 갈 수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. 좋은 데에서 오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지금 남은 시간이라도 발빠르게 움직여보시고 자격증이라도 한 개 더 따보시잖아? 그러면은 정말 값어치 있는 사람이 될 거고 어디 가서 내가 대우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. 직장의 변동수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46살 정사생 같은 경우에 남자애는 조금 낫더라고.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후삼재라 그랬나? 좀 삼재 기운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삼재가 아니고 사재, 오재처럼 왜 이러냐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하반기 넘어가셔야 되거든. 상반기까지 조금 힘드실 거예요. 그런데 하반기 되어가면 나아지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귀인이 되는 띠 같은 경우에는 뱀띠한테는 닭띠? 닭띠 분들이 조금 사업 파트너로는 좋더라고. 사업 동지로는 좋고. 네, 원숭이 띠 같은 경우는 연애운이나 결혼운이나 가족운이 좋다라고 되어 있고, 나쁜 띠로는 돼지 띠가 조금 인연이 안 맞다고 되어 있으시고요. 시비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. 뭐 사사건건 시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개띠 같은 경우에는 부딪히면 깨진대. 양띠, 말띠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빼앗아 갈 수 있고 가족을 빼앗아 갈 수 있대요. 삼재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재수 좋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갑자기 들어온 건데 9월달에 로또 한번 사보시래요. 9월달에 한번 로또 사서 양육 9월달에 로또 한번 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. 9월생인가? 9월달인가? 하여튼 9월생분이 9월달에 사면 되겠네요. 그럼 되겠네요. 하여튼 잘 해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